인바디는 운동 전과 후에 결과값이 달라진다. 결과값을 더 좋게 내보이기 위해서 운동 끝나고 나서 또 쟀어요.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안녕하세요. 심으뜸입니다. 오늘은 인바디에 대한 콘텐츠예요. 제가 지금 센터에 오자마자 인바디를 쟀는데 인바디를 측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인바디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유산소 운동을 한 다음에 직후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과연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실험해보는 콘텐츠예요. 인바디를 먼저 보여드리면 3년 넘게 보여드린 그 수치 안에 있어요. 체중은 지금 53.4, 골격근량 24.9kg, 체지방량 8.1kg, 체지방률 15.2%. 이 수치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유산소하고 나서 다시 측정한 값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인바디를 쟀는데 불과 40분 만에 골격근량은 0.6kg가 증가했고 체지방량은 1.3kg가 감량됐고 체지방률은 2.5%가 빠졌어요.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정확한 인바디일까요? 얘예요. 전에 찍었던 이 측정값이 더 정확한 제 몸의 상태를 드러내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또한 완벽하게 100% 제 체성부를 대변해 줄 수는 없어요. 왜냐면 기계잖아요. 전류를 흘러서 우리 몸의 근육, 지방을 수치, 상으로 정돈을 해서 보여주는 결과값이 이 인바디, 체성분 결과지인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많이 보는 모습들이에요. 필라테스 센터나 또 헬스장이나 많은 분들이 운동 전에 몸무게 재고, 운동 끝나고 몸무게 재고 체중을 계속 끊임없이 재면서 그 조금 더 빠진 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물 마셔서 또 온무게에 땀이 젖어서 무게가 증가됐는데 그걸로 대려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그걸로 먹는 걸 더 줄이고 인바디 측정 한 번에 기분, 이 컨디션이 진짜 일희일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. 이거는 기계일 뿐이고 정말 측정값일 뿐이고 실제로 저한테 이런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. 저는 으뜸님이랑 체성분이 결과지가 똑같은데 왜 몸은 달라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바디 값은 같아도 눈바디 값은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. 결국에 우리 몸을 만들어주고 외형적으로 다듬어주는 건 운동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체지방률 막 1%, 근육량 1kg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처럼 제 경우에는 지금 운동 전후에 측정값이 확 낮아졌잖아요. 그러더라도 제 1년 평균치의 인바디가 어느 정도 평균값을 갖는 거를 이미 우리 버금이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. 그 날이 올 때까지 내 체성분, 인바디의 항상성이 갖춰지는 그날까지 더 자주 체성분을 측정하고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운동에 집중하고 체중을 재는 빈도수를 낮췄으면 좋겠어요. 인바디가 가장 정확한 타임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측정한 값이에요. 그 다음은 그럼 언제 측정해야 돼요? 충분히 운동을 하고 몸의 변화가 생겼고 내가 식단을 통해서 단백질 근육량이 조금 더 올랐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 한 세 달 정도 있다가 측정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다시 같은 조건으로 운동 끝나고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옷을 가볍게 입은 상태의 공복 상태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첫 번째 측정값이 있고 두 번째 측정값이 있죠. 이 두 개를 대조군으로 비교하는 게 우리가 체성분 결과지, 인바디 결과지를 대할 자세인 거예요. 인바디 측정값은 운동 후에 달라진다가 오늘의 실험 결과였습니다. 흥미로우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